아주 매운 김치찌개. 오늘은 아주 매운 김치찌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콜라 한잔 해라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아주 매운 김치찌개 그랬습니다. 방어에 시켰는데 도다리를 섞어서 보냈네. 나 이렇게 혹으로 봤구만. 방어를 시켰는데. 자, 요 흰쌀밥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회는 다 웬만하면 잘 먹기 때문에 뭐 도다리부터 새점, 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 한 개 넣고 마늘 먹고 사람 돼야지. 원래 매운탕 서비스 주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. 요거 끓여 먹으려고. 굉장히 맵게 보이는데 적당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생각보다 더 맵네요. 와, 적당히 먹고 나중에 물 좀 타갖고 다시 끓여야겠습니다. 와, 너무 맵다. 물 타게 해야겠네. 항상 물타기를 못해갖고. 300% 깻잎 뒤집어서 싸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 다실까봐 예. 한번 뒤집습니다. 뒤집기 한판. 아, 맵다. 아, 딱 맛있네. 한쌈. 작년에는 방어가 좀 맛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. 와, 근데 지금 방어 안 먹었구나. 도다리 먹었구나. 죄송합니다. 방어할 방법이 없네. 밥에 올렸어. 지금 먹으면 화상 있겠죠? 안 그래도 입에 지금 화상 입어갖고. 드디어 진짜 방어 한 점. 숙성시켜서 먹어보려고 제가 일부러 이틀 숙성시켰는데 뭐 괜찮네요. 숙성에 맛이 없었으면 속상해할 뻔했는데 숙성에 맛있네요. 이 맛있는 부분을 촥 올려갖고 밥이랑 같이 회밥 맛있네요. 회밥
저는 좀 더 올려야겠노. 회밥이 맛있네. 뭐 회덮밥도 좋아합니다. 그래갖고 마늘이랑 고추랑 와사비 올렸어. 밥이랑 같이 초장 대신 맨상어 블랙면 만능면장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촥 찍어갖고 빨갛게 해가지고 내 와사비 너무너무 뜨거워갖고 맵다. 간삼 쌌어. 또아리를 틀고
왕마늘이고. 너무너무 맛있고. 콜라는 지금 안 느껴집니다. 콜라는 그냥 요리당이랑 설탕 대신 넣은 겁니다. 물이랑 대신. 일단 너무 매워서 콜라를 느낄 수 없습니다. 얘는 물 좀 많이 타갖고 재탕해야겠습니다. 너무 매워갖고. 모둠에 한 접시 시켜놓은 게 더 있어서 그걸 안 먹어야겠네요. 원래 30만 실망하려고 회식했었는데 안 했습니다. 맛있다. 오늘도 맨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매운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방어회 도다리랑 이랬고 흰쌀밥이랑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